안녕하세요. 소나우스 가족 여러분. 자, 게시판에 에코카디오그래피 이론 강의에 대한 질의가 폭주를 해서 제가 오늘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 처음 계획은 늦어도 7월 안에 끝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을 보여야겠다라는 계획으로 제가 한 두 달 정도를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강의 자료 준비하고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 제가 한 20년 넘게 초음파를 하면서 혼자만 소갈이를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쉽게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들이 생기다 보니 내용이 자꾸 느는 거죠. 또 에코카디오그래피는 제네랄과 다르게 조금 내용을 이해하는데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들이 늘어나다 보니 준비 과정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마지막 녹화를 합니다. 해서 선생님들께 7월 안에 오픈하겠다라는 약속은 못 드렸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열흘 안에 편집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선생님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요. 자, 요즘 제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우리 선생님들이 2019년 여름 휴가를 소노어스와 함께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우리 6월달까지는 그런 분들이 별로 안 계셨는데 7월 중순부터는 한 과목을 결제하시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결제해서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늘고 계시더라고요. 학예 휴가 포기하고 나는 2019년 여름 휴가는 소노어스와 함께 스터디를 하겠다. 굳은 결의가 보여서 저도 밤잠 펼쳐가면서 선생님들께 커밍순 하기 위해 에코를 준비합니다. 자,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리 이제 에코카디오그래피 이론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